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의 매매 기법이 담긴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와 더 오랜 시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826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엘 에리언이라고 하죠. 유명한 경제학자가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 경기도 침체로 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유명한 경제학자가 아직까지 인플레가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발언을 바꿨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성장률도 함께 침체가 될 거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또 전문가님은 경기 인플레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물가는 정점을 거의 찍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건 이거 엘 에리언 이분 있잖아요. 이분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게 뭐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예. 이 엘 에리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에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그 기사 하단에 혹시 좀 보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잖아요. 엘 에리언 이분이 미 인플레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경제도 이제 침체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제로 이 그 문장 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함축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인용해 온 것이지 뭐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인플레 정점 여기에 눈길을 갖고 경기 네. 침체 여기 두 개. 정확하시구나. 아니, 근데 그거 두 개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두 개밖에 없는데 네네네. 그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제가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의를 통해서도 이 우선순위를 할 때 기준금리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속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수급이 죽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도 그렇고 떨어뜨릴 때도 그렇고 이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기준금리를 올릴 만한 명분을 제시하는지 내릴 만한 명분을 제시하는지를 많이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이번에 최근에 올렸는데 그때 올렸을 때 명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은 경기가 좋아진다, 회복된다라는 거 요걸 이제 첫 번째 명분으로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분으로 들 수 있는 게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두 번째 명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뭐 지난 뭐 50년, 100년간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명분으로 들었던 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뭐였냐면 경기가 좋아졌다?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명분까지 들면 더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물가를 명분으로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물가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서 원자재 물가 요새 뭐 차 끌고 다니기 무섭다고 하세요. 맞아요. 기름 들어가면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네,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실화인가 싶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 뽑으려던 분들도 이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가지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차 뽑으려고 하면은. 네. 그래서 뽑으려고 했던 거 그냥 취소해버린대요. 기름값 보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걸 명분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거에 대해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때는 마찬가지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쇼크를 주면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명분을 강하게 제시해요. 그 쇼크가 또 뭐냐면 또 경기라든지 증시라든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또 변동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명분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로 할 때 이번에 명분으로 들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져야죠. 아, 그렇죠. 예, 예. 정확하십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인플레는 이제 더 이상 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제 물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물가를 걱정해야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된다. 걱정해야 된다.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제 기사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 스탠스 기조 자체가 포커스를 물가에서 침체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기준금리를 현재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올리고 있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속된 말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명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미리 그 이전부터 언지를 좀 줍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움직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부터 그렇고 전 세계의 기준금리 변동 기조 자체가 아마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건데 그때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들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라는 이 이슈로 증시가 무너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좀 강조를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증시를 떨어뜨리면 폭등을 그냥 목젖에 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증시 폭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위기인데 거기서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맞아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새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좋아요. 많이 맞아요. 떨어졌다가 맞아요. 증시가 30% 넘게 빠졌다가 지금 좀 올라오니까 분위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다 이제 물가 잡힌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막 긍정적인 분위기가 양상되면서 야 이제 물가 잡힌다야. 야 이제 괜찮아졌다. 증시 올라가겠다 하면서 막 증시 올라가니까 그렇지 지금이다 하면서 이제 풀 베팅하고. 춤에 기다렸던 분들 하고 떠났던 분들 돌아오고 이러는데 마지막 이제 그냥 한 방을 날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마지막 남은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떨어지게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그런데 이때 만약에 증시가 조금 떨어질지 많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폭등을 목전에 둔 거고 지금 증시가 뭐 3,000포인트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뭐 3,000포인트 위로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코스피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번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말고 이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3,300을 찍었던 증시가 현재 2,270포인트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이게 사실 3,300에서 2,270 부근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 일단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으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쇼크가 좀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이 정도 빠졌다라는 거에서 이제 안주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더 빠진다고 제가 위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투자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이 빠졌다라는 건 저평가 종목들이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진 거예요. 실적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플을 높게 주는 산업들 있잖아요.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거, 2차 전지 뭐 이런 쪽. 게임. 그리고 게임도 그렇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로봇도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진 않지만 멀티플을 좀 넉넉하게 주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니까. 근데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저평가주가 아니에요. 버는 돈 대비해서 과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모르겠는데 버는 돈 대비해서 돈 주가가 너무 과하게 떨어진 기업들이 있어요. 증시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여기서 증시 더 떨어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증시 여기서 많이 떨어져도 별로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단기 하락에 비해서 올라갈 때 슈팅이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금 올라오니까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무슨 기업이라고 제가 딱 정확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제가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그 종목이어가지고 꿀팁이라서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근데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많잖아요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투자자들을 흔들 건데 거기서 손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 공포를 좀 용기로 바꿔야 될 시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 기조로 간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유사한 패턴을 과거의 증시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울 때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 기조였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저점 딛고 뭐 거의 한 1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2000포인트 중반 뭐 2200까지도 막 반등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들 증시 이제 하락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1년 6개월가량 거의 2년 좀 안 되게 증시 하락이 길게 이어졌거든요. 진짜 끝났다 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를 이때 많은 예를 들어서 폭락 떨어지기 전에 지금 경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올라가고 있네. 경기 부양이 이제 되려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제가 지금 이 네모 박스 친 여기서 투자를 강력하게 하셨던 분들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이때도 투자자분들에게 손절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이때도 제가 이데일리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데일리 TV 출연해서 4월 달로 기억해요 아직도. 네. 그때 제가 아예 그냥 어플 지우라고 했어요. 손절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있으라고. 제가 제 말 듣고 종목 손절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더 큰 상승을 오히려 이때 이 하락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기업들 중에 이제 몇 기업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거를 이제 19년도부터 추천을 드렸거든요. 요 자리에서 계속 사인을 드렸는데 수익률이 꽤 올라갔었어요. 뭐 한 20, 30% 주가가 갔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원점으로 갔어요. 매수가 가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때 욕을 먹겠죠? 네. 아니 수익률 적은 것도 아니고 20, 30% 수익인데 맞아요. 왜 이거를 익절을 안 시켜줘가지고 다시 원점 가게 만드냐. 이거 이러다 그냥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유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30% 수익 내고 나오시면 후회하실 거라고. 몇 프로 갔어요? 추가 매수를 안 했어도 몇 프로를 갔다? 약 400에서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따라오신 분들 한 400% 정도, 450%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전문가님 저는요 욕심 하나도 없고요. 3%에서 5%만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네. 욕심 안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 3%가 제일 욕심 많으신 거예요. 3% 수익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탐욕스러운 거 모르세요? 그게 제일 욕심쟁이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네. 아니, 전문가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3%에서 5%면 얼마나 적게 먹는 건데. 그렇죠. 그게 무슨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러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3%에서 5%는 욕심이 너무 과하시고요. 보통 이제 양심 있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100% 아래로 안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죠. 네. 아니 전문가는 100% 수익을 노리는데 목표 수익률이 100%가 그게 욕심이 없고 3에서 5%가 수익을 내는 게 욕심적 많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세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이 그 주식을 계속 잃어요, 주식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네. 왜 그런지 이거 감이 잘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3%나 5% 정도 수익을 내겠다는 분들은 그만큼 종목을 빨리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신 거지. 그렇죠. 그냥 100%,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딱 집으면은 100%랑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맞아요. 그것도 맞나요? 있고 네. 또 이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했던 게 두 개였는데 그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아, 다행입니다. 네, 일단 네. 그만큼 기다릴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만큼 오랜 기간을 보유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노력 드리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귀찮은 거야. 그치. 그냥 좀 이제 재밌는 거 하고 싶고 3에서 5%가 더 재밌으니까. 네. 근데 제가 더 정확한 걸 말씀드릴게요. 3에서 5% 수익을 내겠다라는 분들은 마이너스 20%, 30% 못 견디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나는 주식을 하겠다라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를 용납을 안 해주세요. 마이너스 20% 빠지는 것도 용납을 안 하세요. 이게 욕심쟁이 마인드죠.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인드예요. 맞아요. 잃어봤자 조금 잃겠다는 마인드. 아주 탐욕스러운 마인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돈 못 벌어요. 네. 근데 100% 수익 나겠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100% 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00%를 최소 수익률로 전 잡으라 그래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앵커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폭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최대라는 게 있나요? 저 한계가 있을까요? 최대? 그렇죠. 뭐 한 50? 50? 네. 아이, 더 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훨씬 더 가셔야 되는데. 100. 그렇죠. 아, 못 견뎌요. 아, 저 못 견뎌요. 주식으로 손실 볼 수 있는 최대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상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건 상장 폐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냥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0원이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는 없죠. 공매도를 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공매도가 아니라 기업에 투자했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노릴 때는 몇 퍼센트를 노리셔야 되냐면 최소 100%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최소예요, 이거.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50%로 조금 이제 여건에 맞춰서 그냥 상황과 타협해서 50% 수익 내고 30%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초에 진입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2배 이상은 가겠다 싶은 기업에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3% 수익 내겠다는 분들한테도 좀 똑같이 얘기해요. 100%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없는 기업이면 3% 들어갈 생각으로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도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강의 좀 조금 해도 돼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죠, 강의는. 그죠? 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하긴 해야 돼요. 네. 못한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주식이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주식 좀 해보신 고수분들은 제 말을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실 거예요. 네. 좀 해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목표 수익률 무슨 5% 잡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저한테 제가 또 이제 인생 선배님들도 혼낼 수는 없는데 네. 잔소리할 겁니다. 네. 100% 아래로는 잡지 마세요. 주식은 무조건 목표 수익률 100% 위로 잡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본 환율, 지난번에는 미국 환율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일본 환율에 대해서 좀 준비했으니까 또 집중해 주셔가지고 강의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별별 이슈로 시작을 해서 이 멘탈까지 제대로 좀 정립을 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급락하는 일엔화와 한국 증시. 네, 요즘 엔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서 요즘 뭐 이 엔화를 사 모으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엔화 또 우리나라 증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일단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엔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미국 환율 보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간의 이제 환율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탠스가 꽤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보가 좀 위축되어 있기는 합니다. 기준금리를 미국과 좀 동조화시키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크게 변동을 또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기도 해요.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달러를 생각을 안 하면 그다음으로 이제 엔화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거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제 일본 기업들도 너무 많이 주춤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하는데 점점 10년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잃어버린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좀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국제에서 영향력이라든지 그 가치가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화와의 관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여러 국가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딱 두 개 정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을 우리가 좀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제 바코드 찍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PPT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올려 드릴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PPT를 강의를 통해서 쭉 한번 해 드리고 자료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그걸 수정 작업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책같이 설명을 곁들여가지고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바코드 타고 들어오는 곳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바코드 타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PPT 자료는 강의 매주 이제 실시간을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엮어가지고 교재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곁들여서 올려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꾸준히 오셔가지고 시황도 받아가고 자료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일본 환율과 한국 증시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환율이 과연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 강의하고 조금 비슷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봤는데 이번엔 엔달러 환율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엔달러 환율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원달러랑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엔달러로 보면은 엔이 변동이 오는 거고 달러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1달러 대비해서 몇 엔을 줘야 교환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엔달러 환율입니다. 자,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1달러는 똑같은데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10엔을 줘야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100엔만 줘도 된다라고 하면 이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앞에 있는 변동값이 낮아지면 환율은 하락했지만 이 1달러를 얻는데 적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통화 가치가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1달러를 바꾸는데 이제 100엔밖에 안 필요하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원화 그 원달러 환율 얘기할 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N고 현상이다, N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고 났다 얘기 아니고 N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N고라는 게 N화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N고는 N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고 N화 가치가 높다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1달러를 바꾸는데 과거에 110엔만 필요했다면 이제는 120엔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120엔이 필요하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간 거죠. 이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니까 1달러를 바꾸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낮은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엔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기사나 이제 뭐 주식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엔고라든지 엔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 엔화 가치는 하락해요. 그래서 이 엔화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가치가 낮은 상태다라는 거를 엔저라고 하는 거고 엔화 가치가 높은 상태다라는 거를 N고 상태다, N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 다 올라와요.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PPT 자료도 올려드리니까 노란톡에서 PPT 자료 보시면서 다시 이제 좀 복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오케이, N고랑 N저가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고가 되거나 N저가 되면 그게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저 때는 한국 증시가 하락을 해요. 근데 무조건 그럴까요? 무조건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통념상 그렇다라는 거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엔저인 상황 때는 한국 증시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앞에 있는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이 앞에 있는 엔달러의 앞에 있는 엔화, 이 앞에 있는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앞에 있는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엔저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엔저 상태예요. 그럼 이때는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시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통화 가치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1달러를 바꾸는데 과거에는 뭐 100엔이 들었고 실제로 1달러를 바꾸는데 1,000원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은 그러면 이제 100엔은 1,000원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내가 조금 깔끔하게 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요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이해를 하고 가야 되니까. 자, 100엔을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를 1달러를 또 1,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면 100엔이랑 1,000원이랑 결국 똑같은 거죠. 근데 1달러 환율이 올라갔어요. 이제 110엔이 됐습니다. 1달러를 바꾸려면 110엔이 필요해요.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엔저죠. 근데 원화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원화 가치는. 그럼 원화 가치는 그대로 1,000원이에요. 우리는 1달러 바꾸는데 여전히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하면은 과거에는 100엔이랑 1,000원이랑 같은 가치였는데 이제는 110엔이랑 1,000원이랑 같은 가치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걸까요? 떨어진 걸까요?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엔을 가져가려면 1,000원만 있어도 됐는데 요새는 이제 1,000원 있으면 100엔이 아니라 10엔을 더 줘요. 110엔을 줘. 보너스로 이제 1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의를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수출에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불리하다고 그랬어요? 수출에 불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채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 좀 불리해지는 양상이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국 수출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국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거예요. 아, 수출이 안 된다. 한국이 수출도 안 되고 요새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수출이 안 좋아지는 게 한국 증시에 이제 악영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저 때는 한국 증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 가치가 낮으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자국으로 왔을 때 더 매출을 많이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남는 매출을 통해서 좀 더 가격을 하락시켜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도요타는 막 1,000만 원에 자동차 팔고 있는데 막 현대차는 막 2,000만 원에 팔고 있어봐요. 뭐 살 것 같아요? 도요타 사는 거예요. 야, 무슨 두 배나 주고 현대차를 사요. 그냥 1,000만 원 주고 도요타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건 좀 과장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막 갑자기 현대차가 막 700만 원까지 차를 하락을 시켜보여요. 통화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수출이 유리해지죠. 다 현대차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한국 증시에 통화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요인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엔저가 한국 증시 하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몇 번 반복하면서 보셔야 이게 조금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반복해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예요.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라이벌이에요. 우리 또 일본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제가 이번 주인가 일본하고 한국 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나간다. 바쁘게 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하고 한국도 축구하잖아요.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 또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경기한다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데는 져도 되는데 일본엔 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수출에서 똑같아요.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동차에서 또 경쟁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랑 뭐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거랑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요. 너무 비싸니까. 이건 왜 이렇게 비싸면서 사람들이 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저렴하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엔저가 오게 되면 일본 수출 품목들이 더 유리해져요. 더 저렴해지니까 가격이. 더 많이 팔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그런 측면이 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쭉 보시게 되면은 일본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일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렉서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엔저가 되면은 렉서스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한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아, 렉서스 2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렉서스 뭐 한 7천만 원에 팔았는데 뭐 너무 이제 저렴해지니까 이제 뭐 렉서스 막 6천만 원에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와 이게 사람들이 딱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현대차 지금 제네시스 제네시스 얘네는 막
뭐 한 7천만 원에 판다던데? 난 6천만 원짜리 렉서스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품질이 뭐 비슷하다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렉서스랑 제네시스랑 품질이 비슷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교육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비슷하다고 이제 전제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격이 이제 더 저렴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되니까 나 그럼 6천만 원짜리 렉서스 살래. 품질 비슷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한국 차 안 사고 이제 일본 차 사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그때처럼. 그때 뭐 일본 자동차가 아메리카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국민 자동차가 미국 브랜드 폭스바겐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혼다, 도요타, 닛산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한국 차는 너무 비싸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인과관계가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거라고?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엔저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악재예요. 한국 증시에. 수출에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그러면 일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려면 엔화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엔저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 통화 가치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 적은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적은 돈만 줘도 옛날에는 천만 원 주고 일본 원자재 사왔어야 되는데 이제 900만 원만 주면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이제 엔저가 돼버리게 되면은 더 싸게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늘어나죠. 이제 원래 비용이 막 900만 원 들어, 막 천만 원 들던 게 900만 원밖에 안 들으니까 앉아가지고 100만 원 이득 보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호재다. 그리고 엔화 빚이 많은 기업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엔화가 이 엔화의 빚이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빚의 가치가 그냥 앉아서도 줄어들어 버리니까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 가치 급락으로 달러 급등이 심각한 경우.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 낙하에서 급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달러 급등이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엔저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통화가치 우리나라 상승보다도 달러 급등이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달러랑 엔화가치랑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엔화가치가 급락이 돼버리면 달러가치가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로 다 옮겨가는 거죠, 사람들이. 야, 엔화 가치가 너무 심각한데 달러로 도망가야겠는데 해서 달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달러 수요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로 인한 한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급락일 때는 좀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지면은 안 좋은데 완전 수직으로 떨어지면 달러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엔저가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예요. 이제 쉬워요, 이때부터는. 앞에 엔저를 이해했으면 엔고는 뭐겠어요? 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엔고는 한국 증시가 상승합니다. 엔고라는 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앞에 있는 변동값의 가치가 반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로 불러온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 국가에 있으니까 한국 수출에 유리한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에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한국 증시 상승을 불러오는 겁니다. 수출에 유리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린 일본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요. 이제 렉서스 7천만 원 하던 거 이제 8천만 원 1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아, 렉서스 쌌었는데 요새 너무 비싸. 요새는 현대차가 싸. 가성비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품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야, 렉서스 누가 1억 주고 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가정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수출이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너무 비싸지니까. 막 1억 5천 가고 2억 간다고 해보세요. 렉서스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막 제네시스가 막 5천만 원에 팔고 있어. 어휴, 제네시스 이거 5천만 원? 이런 차가? 그럼 이제 한국 수출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낮아진 만큼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제품 가격 하향으로 이제 돌리면 제품 가격이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에도 유리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여기서 이 메커니즘이 잘못됐을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실제로 이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으로 돼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니 엔조 때는 뭐 한국 증시 뭐 좋고 어쩌고 엔고 때는 한국 증시 뭐 좋다고 하더니 안 좋은데요? 그럼 거기서 뭐 중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흐름에서 다시 이제 백으로 올라가면서 뭐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 마냥 엔고가 되면은 좋다느니 엔저가 되면 좋다느니 막 엔고 때는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 이거를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국 교육해서 이제 수능 본 세대지만 너무 이제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해하면서 가셔야 돼요. 주입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N고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는데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냐면 N고가 첫 번째로 아까랑 반대죠? 일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부품이나 원자재 원래 1,000만 원에 사왔는데 이제는 1,100만 원을 사와야 돼요. 100만 원 더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마진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엔화 가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를 밀어올리는 게 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더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요거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면은 이 일본 엔화 가치가 어떠냐? 1달러, 달러 대비해 가지고 과거에 보시면 100엔, 100엔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때도 있었는데 이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39엔까지 왔어요. 뭐 난리 났습니다. 엔화 가치가 떡락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일본은 기준금리도 잘 안 올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엔화를 어느 정도 기축통화로도 인정을 해줬고 기축통화라기보다는 좀 안전자산 개념으로 엔화를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치를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다시 좀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환율이. 근데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엔저 상태구나.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엔저 상태면 어떻다고요? 우리나라한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흐름이면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계속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이제 요소만 아니라면은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좋을 날이 펼쳐질 거라는 이런 증거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자료는 노란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저와 또 우리나라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서부 T&D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앞으로 좀 휘청거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정도 남아 있잖아요. 경기 침체. 예. 예, 그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태광에 이어서. 서부 T&D를 가져왔습니다. 태광이나 이제 그 현대중공업도 사실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드리고 나서 예. 그래서 AS를 해드리려 했는데 할 게 없습니다. 주가가 그냥 그대로 옆으로 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은 서부 T&D인데 왜 이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 떨어지는 거랑 기업이 안정적인 거랑 좀 달라요. 주가는 언제든지 증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기업이 안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호텔이랑 복합 쇼핑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리오프닝에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제 위축돼 있다가 살아날 만한 상황이 잘 없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위축이 됐었고 과거부터. 한 2년, 3년 동안 이거 얼마나 난립니까?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일본 여행이나 뭐 아니면 다른 데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원숭이 두창 때문에 또 못 간다고 난리고 네. 코로나 재확산된다 그러고 예. 환율 올라와가지고 지금 가려고 그러면 여행사에 알아보잖아요. 비싸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여행 가려고 하면. 환율 때문에. 맞아요. 제가 환율 얘기를 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게 되면 시초가 이하로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한 16,000원 잡아보세요. 그래서 좀 높게 잡으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용산의 드래곤시티 그 호텔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산 평가 가치가 거의 2조 원 규모거든요. 근데 시총이 지금 뭐 거의 한 4천억? 얼마지? 예,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16,000원으로 거의 두 배 보시고 손절가는 4,000원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가치가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인데 실적도 이제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 4,500억. 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배 정도 노려보시라 안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부 T&D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에서 5%가 욕심이다. 100% 목표 수익이 그게 아주 그냥 양심적인 거다라는 네.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계좌 관리.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환율 제가 오늘 드린 강의에서 조금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저, 엔고가 공식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그렇게 안 흘러가게 만드는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100% 수익을 목표로 하는 매매 비법과 함께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에서 다 못해드린 이야기는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는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매매 비법과 함께 또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